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똑똑한 소비를 도와줄 쇼핑 토커 스토커즈의 세린 키미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광복절 기념 컨텐츠인데요. 오랜만에 돌아온 스토커즈의 메인 컨텐츠죠. 원브랜드 3 아이템으로 돌아왔습니다. 야! 이번 브랜드는 저희가 광복절 기념을 맞아서 어떤 브랜드를 하면 좋을까 찾다가 이 브랜드를 찾게 되어서 저희가 직접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희 연락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세 번째로 준비한 브랜드 꼼빠뉴를 소개합니다. 스토커즈. 오늘 소개하는 브랜드 꼼빠뉴는 이탈리아어로 한결같이 친우, 짝이라는 뜻으로 남녀노소 세대 구분 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전달하기 위해 런칭된 국내 브랜드입니다. 저희가 꼼빠뉴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광복절 기념 의류 라인들 때문인데요. 2017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 안중근 의사 디자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쭉 진행되고 있는 기획 아이템입니다. 이 광복절 기념 아이템 수익금 일부는요, 다양한 곳으로 기부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감동이에요. 감동입니다. 다 그래서 이번 원브랜드 3 아이템은 조금 특별하게 진행을 할 건데요. 광복절 기념이니만큼 저희가 뽑은 스토커즈 픽 광복절 기념 아이템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커즈. 자, 저희의 스토커즈 픽 이름은 안중근 의사 헤비줄이 오버핏 후드티로 가격은 세일가 49,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소재는 면 100%였고요.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로 준비하였습니다. 브랜드 꼼빠뉴는요, 안중근 의사 기념관, 안중근 의사 유족 후원, 안중근 장학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불어 구세군 희망 나눔위에 총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총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후원하셨다고 해요. 정말 멋집니다. 본받아 되겠습니다. 리스펙. 게다가 이번 달 중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나눔의 집에도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죠, 12일부터 새로운 세 가지 디자인의 제품들이 출시가 또 되었다고 합니다. 사진은 저희가 여기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보시면 굉장히 기본적인 블랙 후드티입니다. 이 제품은 헤비쥬리 원단을 사용해서 약간 무게감이 있는 묵직한 느낌의 후드이고요. 예전 저희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덤블 텐타 가공을 거쳐서 수축이 거의 없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핏 자체가 굉장히 오버핏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남성분, 여성분 정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후드티인 것 같습니다. 이제 후드티 디테일을 보시면요, 일단 앞쪽에 토마스라고 적혀 있는데요. 저 처음에 갑자기 영어가 나와서 당황했잖아요. 어머,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난 알았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안중근 의사님의 세례명이 토마스였습니다. 이렇게 하나 또 배우면 되는 겁니다. 배워가는 스토커즈? 자, 이 후드티 포인트는 뒤편에 있습니다. 뒤편에는요, 안중근 의사 유묵 인내의 일부분으로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신 뒤 여순 가봉에서 1910년 3월 26일 사망하시기 전까지 옥중에서 피호하신 유묵 중 하나로 병술 3월 어여순 옥중 대한국인 안중근서라고 쓰신 뒤 손바닥으로 장인을 찍은 내용입니다. 이거 엄청 유명하죠. 다들 아시죠? 맞아요. 저는 이 한자들은 몰라도 이 손바닥은 알아요. 이 후드의 프린팅을 보시면 저는 처음에 프린팅이 왜 이렇게 흐리흐리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나염 기법을 사용해서 진짜 붓글씨를 쓴 것 같은 느낌을 준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광복절 기념 안중근 의사 후드티 착샷을 보고 오실까요? 스토커즈. 자, 다음은 커스터머스 픽 주력 상품인데요. 꼼빠뉴는 이 제품보다는 좀 더 헤비한 프린팅, 과감한 프린팅이 들어간 제품들이 많은데요. 꼼빠뉴에서도 이렇게 미니멀한 디자인이 있다고요, 여러분. 자, 이름은 미니멀 페이스
셔츠 아트라인 자수 반팔 화이트로 가격은 세일가 27,000원이었습니다. 소재는 면 100%였고요.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로 준비하였습니다. 정말 미니멀 그 자체인 티셔츠예요. 자, 먼저 티셔츠 디테일을 먼저 보고 가실게요. 이름대로 앞에 미니멀 페이스, 얼굴이 날아가 버렸어요. 굉장히 미니멀한 얼굴, 얼굴인지 모르겠지만 얼굴 같네요. 얼굴 자수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넥라인을 보시면요, 여느 다른 브랜드들의 티셔츠 넥라인과는 다르게 정말 엄청 두꺼워요. 저 이렇게 두꺼운 넥라인 티셔츠로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자, 그 디테일 외에는 정말 무난한 오버핏 사이즈의 티셔츠입니다. 자, 그럼 이 얼굴 없는 여성의 자수가 박혀있는 티셔츠 착샷을 한번 보고 오실까요? Stalkers. 자, 다음 상품은 브랜드픽인데요. 꽁파뇨에서 추천한 제품입니다. 이름은 나일론 와샤 유틸리티 헌터 셔츠 차콜로 가격은 51,350원으로 세일 중에 있습니다. 소재는 나일론 100%였고요.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로 준비하였습니다. 자, 이 셔츠 이름에도 나왔듯이 나일론 와샤를 사용했는데요. 뭔가 이름처럼 약간 와샤샤샤 약간 이렇게 그 네가 하고도 웃겼지? 네, 약간 그 바삭바삭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포켓 디테일이 있는데요. 포켓이 무려 하나, 둘, 셋, 무려 네 개나 달려 있습니다. 남성분들 가방 안 들고 다니시는데 가방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쏙쏙쏙쏙쏙. 자, 그리고 이 나일론 와샤 셔츠 소재감이 굉장히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더위에는 입지 못하시겠지만 이제 다가올 간절기 뭔가 아우터로 입으면 굉장히 편안할 것 같은 소재감입니다. 그리고 이 셔츠의 핏이 정말 아주 큽니다. 이게 그냥 일반 오버사이즈가 아니라 정말 와 정말 크다 하는 정도의 핏감인데요. 이게 기장감도 굉장히 길고 오버핏이다 보니까 굉장히 배기하고 막 박시하고 루즈해요. 그래서 그런 핏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는 셔츠입니다. 그리고 색감 설명 들어가자면요, 이게 그냥 차콜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차콜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약간 청록색 빛이 이렇게 살짝 오묘하게 감도는 그런 차콜색입니다. 자, 그러면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유틸리티 셔츠 착샷을 함께 보고 오실까요? Stalkers. 이렇게 해서 스토커즈 원 브랜드 3 아이템 세 번째 브랜드 꽁파뇨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좋은 옷을 만들고 좋은 기부까지 하는 뭔가 마음이 잔잔하게 따뜻해지는 그런 브랜드였습니다. 곧 다가올 광복절, 그 뜻깊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 모두 다 같이 태극기 개항을 합시다. 그리고 더불어서 꽁파뇨에서 나온 이 광복절 기념 티셔츠도 함께 구매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스토커즈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아유,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허전하지. 자, 이벤트 제품들은 그래픽으로 띄워드리는데요. 사이즈까지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주시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고 싶은 분들은요, 설명란에 링크 걸어둘 테니 여기 확인해주시기 바랄게요. 나라사랑 댓글과 원하시는 제품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신 다음에 이메일 주소 혹은 인스타그램 아이디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하여 총 3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도 저희는 좋은 브랜드를 소개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쇼핑 전엔 저희 스토커즈를 꼭 찾아주세요. 안녕! 대한독립!